프라에서 김창인 검사 역할 맡고 그리고 무한도전에서 시청자 역할 맡은 곽동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또 이렇게 많이 모여주시고 저희 내려오기 전에 태풍 때문에 되게 많이 걱정했는데 이렇게 다들 얼굴이 좀 밝으셔서 마음이 한결 놓입니다. 아, 사랑합니다. 네. 네. 요즘 폭력성 논란의 중심에선 아수라! 예, 한도경 정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검찰 수사관 사냥개 도창학을 연기한 정만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영화 내용과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네. 네. 예고편부터 네. 그 제가 오늘 정민이 형이 안 오셔서 정민이 형 안경을 끼고 왔거든요. 예고편 보면 우리 네. 김창인 검사한테 네. 이 장면을 너무 좋아해요. 맨날 따라해요. 감독님의 무한 사랑을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촬영 전부터 넌 정우성보다 잘생겼다. 넌 정우성보다 멋있다. 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네. 넌 네가 진짜 남자다. 네.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 주신 게 이 작업을 마무리까지 갈 수 있었던 어떤 큰 자신감의 그 시발점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여러분 맞다는 의미로 박수 한번 빨리 부탁드릴게요. 해주고 싶으신 말씀들 악인은 악인스럽게 그려야지 정말 리얼이라고 생각해요. 네. 여태까지는 뭐 저 낭만도 있고 의리도 있었는데 아수라에서는 그게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추한 악인들은 그 추함으로서 자멸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어떤 악도 이길 수 없다라는 게 아수라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어떤 영화적 기법에서의 현실적인 어떤 투영이라는 덕목으로 좀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